안녕하세요.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입니다. 여러분은 여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행을 새로운 곳으로의 탐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장소,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낯선 풍경들에 의해 우리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두렵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론 그 낯섦이 가져다주는 설레임이 있어서 우리는 늘 길 위에 있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봅니다. 여행을 하면서 우리는 처음 보는 사람들과의 만남과 생경한 풍경 속에서 불현듯 나 자신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 놓이면 나라는 존재는 그 주위와 대비되어 더욱 뚜렷이 보이기도 하거든요. 여행을 할 때 나라는 존재는 과연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와 같은 자기 성찰적인 반성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게 여행의 참 의미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읽어드릴 김동영님의 너도 떠나보면 나를 알게 될 거야 는 서른 살 즈음에 다니던 직장으로부터 무작정 그만 나오라는 통보를 받은 작가가 무작정 미국으로 떠나 여행을 하면서 겪은 230일간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음악을 통해 또는 영화를 통해 알았던 지명들을 찾아 나서면서 언어가 다르고 국적도 다른 사람들을 만나 경험한 일들을 연필과 카메라로 매일매일 기록했다고 합니다. 작가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들의 이야기와 생활에 스며들기도 하고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여 나누기도 합니다. 책을 읽는 동안 독자들은 직접 여행하지 않았지만 내가 경험하고 싶었던 여행의 즐거운 부분들을 경험하게도 되고 경험하고 싶지 않은 괴로운 상황들을 경험하게도 됩니다. 그리고 혼자 여행하는 사람만의 행복감도 혼자서 겪는 어려움이 어떤 것인지도 알게 될 것입니다. 막연하게 혼자만의 여행이라고 하면 동경하게 되는 어떤 것이 있었는데 이방인이란 그런 거다. 낯선 언어와 낯선 사람들 그리고 낯선 풍경 속에서 눈치 봐야 하는 것 그 이상은 없다. 라는 고백과 같은 말에서 내가 힘겨워하는 익숙한 내 일상도 어쩌면 괜찮은 것인지도 모르겠다라는 역설적인 위로를 받게 되기도 했습니다. 이 작품 중에서 원나잇 스탠드는 여행 중 만난 낯선 여행객과의 하룻밤 이야기입니다. 이 글은 마치 소설적 상상력을 발휘하게 만드는 재미가 있더군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는 마음에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들으시는 여러분들께서는 낯선 곳에서의 새로운 설레임, 잊고 있었던 익숙한 내 일상에 대한 새삼스러운 고마움 중 어떤 것을 더 강하게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 읽어드리는 이야기 한 부분을 들으시면서 잠시 일상에서 벗어나 즐거운 여행을 떠나는 설레임을 드릴 수 있다면 저도 즐거운 책 읽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그녀와 나는 잠시 멤피스를 빌리기로 했다. 프랑스인인 그녀는 1년간 캐나다로 파견 근무를 나왔다가 돌아가기 전에 혼자 미국 중동부를 여행하고 있는 배낭여행자였다. 너무 하얘서 쉽게 더럽혀질 것만 같은 피부에 파란 눈을 가진 그녀.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그녀는 다른 사람보다 두 배 정도
눈을 자주 깜빡이는 버릇이 있었다. 하지만 내가 그녀를 만나기 전까지 그녀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을 뿐 아니라 아무도 그런 이야기를 해준 적이 없다고 했다. 우리는 뉴올리언스의 같은 호스텔에 묵고 있었다. 호스텔에서 제공하는 돌처럼 딱딱한 토스트를 혼자 먹으며 지도를 보고 있는데 그녀도 나처럼 아침을 먹고 있었다. 우린 딱딱한 토스트를 내려놓은 채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여행 이야기를 했다. 원래 그날 그녀는 시카고로 가려 했고 난 멤피스로 가려 했다. 하지만 그녀가 늦잠을 자는 바람에 버스를 놓쳤고 어쩔 수 없이 하룻밤을 더 머물러야 한다고 했다. 그러지 말고 멤피스에 가면 시카고행 버스가 있지 않을까? 여기보다는 멤피스가 시카고에 더 가까우니까. 나도 어차피 멤피스에 가는 길이니 같이 가자고 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이 멤피스까지 가기로 합의를 했다. 만난 지 몇 시간밖에 되지 않은 우리는 그렇게 동행이 되었다. 멤피스로 가는 내내 우린 말이 없었다. 틀어놓은 음악만이 조용히 차 안을 떠다녔고 그녀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계속 눈을 깜빡이고 있었다. 난 유난히 구불거리는 길과 작은 언덕길을 집중해서 운전하느라 그녀에게 말을 걸 수도 없었다. 그 조용한 분위기가 불편하지는 않았다. 그녀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뉴올리언스에서 멤피스까지는 생각보다 멀었다. 우리가 멤피스 그레이하운드 터미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지고 난 뒤였고 그녀가 타야 할 시카고행 버스는 40분 전에 떠나고 없었다. 미안. 생각보다 시간이 더 걸렸어. 지도에는 5시간 거리라고 나와 있었는데. 그녀는 파란 눈을 깜빡이며 말했다. 내 잘못이 아니야. 먼저 버스 시간을 확인했어야 했는데. 그건 그렇고 넌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우선 숙소를 구해서 쉰 다음 내일부터 돌아다녀 볼까 하는데 넌? 그녀는 아무 생각도 나지 않는지 계속 눈만 깜빡이고 있었다. 그럼 같이 머물래? 버스는 아침에 있으니까 어차피 너도 여기서 하룻밤 자야 하잖아? 그녀와 내가 멤피스에 머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랬다. 우리는 멤피스 외곽에 있는 싸구레 모텔을 찾아갔다. 멕시코계나 흑인들이 장기간 머무는 곳이라는 느낌 때문에 숙소의 첫인상은 좋지 않았다. 모텔에 들어섰을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난간에 기대서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을 무표정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약간 무서웠다. 난 그녀를 안심시키려고 유치한 유머로 웃겨보았지만 그녀도 나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였다. 프런트에서 불친절하게 알려준 대로 방 안엔 작은 싱글 침대만 덩그마니 놓여 있었다. 이 모텔엔 그런 방뿐이라고 했다. 그녀와 난 잠깐 머뭇거렸지만 이미 늦은 시간이라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문을 걸어 잠그고 커튼을 친 다음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의식하며 한동안 어색한 시간을 보냈다. 잘 모르는 여자와 모텔방에서 하룻밤을 보내야 한다는 게 어색하고 불편했다.
그래도 그 순간만큼 그녀는 날 믿을 수밖에 없었고 나 역시 그녀에게 의지해야 했다. 그 사실만큼은 명백했음에도 우린 서로 말이 없었다. 나는 어쩔 줄 모르며 풀 필요도 없는 짐을 풀고 다시 정리하면서 분주하게 뭔가를 했다. 이렇게 안절부절하는 내 모습이 웃겼던지 그녀가 어색한 침묵을 깨기로 결심한 듯 나이 차이가 나는 언니와 오빠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앞으로 하고 싶은 일들에 대해서도 아주 늦게까지 이야기했다. 그러다 우리는 작은 싱글 침대에 누워 같이 잠들었다. 얼마나 잤을까? 내 옆에 누워있던 그녀가 없다는 걸 알았다. 주위를 두리번거리니 그녀가 침대 옆 테이블 앞에 앉아있었다. 잠이 덜 깬 목소리로 그녀에게 물었다. 잠이 안 와? 그녀는 까만 어둠 속에서 소리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난 한참 동안 그녀를 바라만 보다가 몸을 일으킨 다음 침대에 걸터앉아 조심스럽게 물었다. 손 잡아도 될까? 조금 망설이는 듯하던 그녀가 조용히 손을 내밀었다. 그녀의 온기가 내 손에 전해지는 걸 느끼며 나는 내 온기를 그녀에게 보냈다.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다른 사람의 체온이었다. 너무 따뜻했고 부드러웠으므로 모든 불안감이 눈녹듯 사라졌다. 우린 그렇게 오랫동안 손을 잡고 있다가 아주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졌다. 다음날 아침, 우리는 서로의 길을 떠나야 했다. 그녀가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정류장에 있는 스낵바에 앉아 서로의 연락처를 주고받았다. 언젠가 다시 만나자며. 시간이 돼서 그녀가 시카고행 버스에 올랐다. 그녀는 자리에 앉아 창밖으로 슬픈 미소를 한번 지어 보이고는 떠났다. 그녀가 떠나자 왠지 모를 허전함이 나를 덮쳤다. 순간 난 너무 외로웠고 어디에도 갈 기분이 아니었다. 아마 난 그녀에게 같이 어디든 가자고 말했어야 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건 뒤늦은 후회였다. 그녀는 이미 여기에 없었다. 한참을 정류장 벤치에 앉아 어디론가 떠나는 사람들과 어딘가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시카고행 버스 안에서 그녀도 나와 같은 기분을 느끼고 있다면 이건 너무 잔인하고도 참혹한 이야기라고 생각했다. 나에게 남겨진 다섯 달 동안의 여정 앞에서 그녀는 리트머스 종이 같았다. 나는 그 남은 여정을 내가 해도 되는 일로 채울 것인가, 하면 안 되는 일로 채울 것인가를 두고 고민했는지도 모른다. 그렇게 그녀는 떠났다. 그래도 고민은 끝나지 않았다. 내 남은 여행길을 해도 되는 일로 채울 것인가, 하면 안 되는 일로 채울 것인가. 재밌게 들으셨나요? 여기까지가 김동영 작가가 지으신 너도 떠나보면 나를 알게 될 거야 속에 들어있는 원나잇 스탠드라는 부분입니다. 다음에도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